동양인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크다, 넓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. 하지만 최근 서구화되고 많은 서구형 미인들이 예쁘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얼굴을 줄이려면 무조건 광대를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광대뼈를 줄였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. 크게는 광대뼈가 그렇게 돌출되지 않았고 두상이 넓은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살이 두꺼운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두 경우는 정확한 전문의 선생님들께 진단을 받고 수술 효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무조건 얼굴이 크다는 이유로 광대 수술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한다면 수술 후에도 만족도 없고 부작용에만 시달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광대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광대뼈의 상태와 두상의 상태와 또 피부의 두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